안녕하십니까. 사랑니 뽑고 얼굴이 사탕 3개 먹은 얼굴이 돼버린 리뷰며실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? 바로 매트리스인데요. 제가 이 수면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매트리스든 베개든 자주 바꾸고 이것저것 써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체에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써보라고 보내주시는데요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진짜 대박입니다. 그냥 제가 허언으로 대박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아마존에서 매트리스 부문 1위를 차지했던 해외 기업 말입니다. 국산 매트리스 기업 지누스에서 만든 고품격 매트리스입니다. 바로 클라우드 럭스 스프링인데요. 이 지누스란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 동네 친구인 줄만 알았던 친구가 이제는 정말 유명해져 버려서 돌아왔어요. 사실 이 지누스란 제품 저랑도 인연이 좀 깊은데요. 제가 이 리뷰머신 채널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광고 제안을 주셨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제품입니다. 물론 그 광고를 받아서도 신기했지만 아니 이렇게 좋은 매트리스가 세상에 있다고? 근데 그걸 내가 몰랐다고? 싶을 정도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. 이제 이 제품 수년이 지나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아졌습니다. 자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제가 처음 이 매트리스 딱 누웠을 때 느꼈던 거, 와 진짜 다르다. 절대 오바는 게 아니라 딱 누우면 어? 뭐지? 어? 하게 됩니다.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는 정말 저렴하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싼 거 골라가지만 이제 연인과 가족과 갈 때는 조금 돈을 무리하더라도 좋은 데를 찾아보잖아요. 그런 좋은 호텔 갔었을 때 딱 누우면 침대가 어때요? 와, 딱 그 느낌입니다. 딱 그 느낌이 이 침대에 누웠을 때 들었어요. 일반 매트리스랑 다른 정말 편안함이 느껴지는데요.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, 그러니까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매트리스에서 누워서 지내는 거 아시죠? 그런 소중한 나의 시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유튜버의 말만 듣고 살 수 있을까요? 저 같아도 그렇게 대충대충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요 매트리스는 그러셔도 돼요. 그냥 이 영상 보고 사셔도 됩니다. 정말 이건 후회가 없을 거를 제가 장담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보다 훨씬 큰 수십, 수백 배의 경쟁이 있는 북미 온라인 매트리스에서 1위,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찍은 검증이 이미 끝난 매트리스이기 때문인데요. 자, 이제 입 그만 털고요. 바로 한번 특징부터 알아보시죠. 일단 첫 번째 특징, 구름 같은 매트리스입니다. 이름 자체가 클라우드 럭스 스프링 매트리스예요. 마치 구름 위에 올라온 듯한 푹신한 동시에 엄청난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. 일반적으로 매트리스가 푹신하기만 하면요, 허리가 푹 꺼져서 지탱을 못 해주니까 처음에 누웠을 땐 편할지 모르지만 잠을 자려면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.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푹신하면서도 허리를 잘 지탱해주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지누스라는 제품 원래 유명한 거 알고 있었고 저도 써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클라우드 럭스 제품은 제가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 한번 누워보자 해서 누워봤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누웠어요. 근데 정말 뻥안치고 1시간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. 그냥 누워서 계속 핸드폰 하다가 거의 반수면 상태에 빠질 정도로 정말 편했어요.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편하고 푹신푹신하거든요. 정말 포근한데 뭐랄까 내 이 허리랑 등 엉덩이 이런 곳에 긴장감을 풀어주는 릴렉스 시켜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도대체 그 비유가 뭘까 알아보니까요. 자, 지금 이미지 보이시죠? 아니 대체 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? 에? 이런 매트리스 처음 봅니다. 아니 사실 처음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봤는데 그것도 지누스 매트리스였어요. 편안함과 폭신함을 담당해주는 컴포트 폼 이외에도 특수한 폼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간단히 살펴보면요. 96%의 항균 효과로 내가 쓰고 있는 이 매트리스에서 균이 서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위생을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코퍼 메모리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코퍼 구리. 네, 구리 맞습니다. 그 코로나 한창 엄청 심할 때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구리로 된 향균 필름 붙어있던 거 기억하시죠? 실제로 이렇게 구리는요, 박테리아나 세균이 99.9% 24시간 내에 살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코퍼 폼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매트리스를 항상 산뜻하면서도 뾰족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린티 메모리 폼이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초강 탄성을 지녀서 큰 뒤척임이나 움직임에도 안정적으로 내 몸을 쫙 잡아서 유지시켜주는 아이코일 포키 스프링. 요거 덕분에 푹신하면서도 안정적인 텐션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포켓 스프링인데 잠깐 언급을 드리면요, 일반적으로 매트리스는 스프링이 여러 개 달렸지만 전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이 있고요, 이렇게 포켓이라고 해서 하나하나하나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스프링이 있습니다.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하나로 된 스프링이 훨씬 가격은 저렴하지만요, 이 뒤에 말씀드린 포켓 스프링 형태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침대 소음도 적고 훨씬 내구성도 좋은 그런 스프링이에요. 그런 스프링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우리가 한 자세로 누워 자다 보면 당연히 몸 모양대로 열이 발생하겠죠. 이 더운 열을 밖으로 보내주고 시원한 공기는 안으로 환기시켜주는 매트리스의 수명도 늘리고 쾌적함도 늘려줄 수 있는 에어플로우 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폼들이 하나의 매트리스로 조합이 돼서 푹신함과 쾌적함과 편안함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, 좋은 매트리스를 고르는 방법? 당연히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 고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,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가 뭔지 모르겠다? 그러면
두꺼운 매트리스, 그 안에 다양한 폼이 들어가 있는 매트리스를 고르시면 됩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나의 편안함과 내 등,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지지력과 향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. 지금 설명드린 이 지누스 클라우드 럭스 스프링 매트리스가 바로 그런 매트리스 중 하나예요.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저희 사무실인데요. 사무실에서 점심 일찍 먹으면 한 30, 40분 정도 낮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 클라우드 럭스 스프링 매트리스에서 잠을 잡았는데 딱 잠을 잡았을 때 느낌, 일단 쪽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약간 아쉬운 느낌 있잖아요. 부족한데, 아쉬운데, 더 자고 싶은데, 불편한데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만큼 짧은 잠을 자는데도 엄청나게 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쾌적함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인데요.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누워있는데도 몸에 열이 나거나 부스럭부스럭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좀 불편한 느낌?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정말 편안하게, 심지어 이불을 덮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불을 덮은 것처럼 포근한 느낌 들어서 정말 좋더라고요. 자, 그리고 클라우드 럭스 스프링 매트리스의 두 번째 장점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쉽고 간편한 설치였어요. 사실 제가 다양한 매트리스 업체와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요, 업체별로 배송 형태가 다양한데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엔 직접 이 매트리스를 커다란 차에 싣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아, 근데 물론 그런 매트리스가 좋아요. 내가 따로 손을 안 대도 아저씨들이 알아서 해주시니까. 그런데 그렇게 설치 기사님이 오시는 거, 그 물류비 다 돈입니다. 결국 그게 내 제품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클라우드 럭스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엔 압축 포장 방식으로 매트리스가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려서 기다란 상자 안에 배송되어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상자에서 매트리스를 빼고요, 비닐을 싹 찍기만 하면 그 사이로 촥 공기가 들어오면서 완전 팽팽하게 빵빵하게 매트리스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. 이 설치가 너무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매트리스 중에서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정말 좋은 매트리스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나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송이 간편하게 오니까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제가 맨 처음에 지누스 브랜드가 북미 온라인 매트리스 판매량 1위,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.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압축 포장 덕분인데요. 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압축 포장된 매트리스를 그냥 택배처럼 받아서 바로 빼고 비닐만 열어주면 알아서 부풀어 오르니까, 설치가 정말 간단하니까 그렇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덕분에 한 번 나를 때 매트리스 한두 개 나를 거 세 개, 네 개 이상 나를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물류비가 절약되고 그만큼 소비자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롤팩으로 말아오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이나 매트리스가 완전 보건이 안 된다,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모든 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매트리스 거의 한 달째 쓰고 있는데 뭐 그렇게 롤팩으로 와서 꺼짐이 있다? 어느 부분이 다시 부풀어지 않는다?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.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포켓 스프링에다가 그 위에 다양한 폼들이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합리적인 가격입니다.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트리스를 한 번쯤 다양한 플랫폼에다가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. 그리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. 아니, 매트리스가 이렇게 비쌌다고? 저도 처음에 결혼 준비할 때 매트리스 검색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, 매트리스가 어떻게 수십만 원을 넘어서 수백만 원까지도 가요. 아니, 뭐 영국 어떤 매트리스는 뭐 천만 원이 넘어간대. 아니, 도대체 그렇게 비싼 매트리스는 얼마나 다를까 궁금하면서도 아유, 그런 걸 어떻게 사, 아유, 난 그냥 싼 거 써야지 라는 생각이었는데, 이 지누스 클라우드 럭스 스프링 매트리스 같은 경우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줍니다. 질이 안 좋아서가 절대 아니고요, 정말 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인정된 매트리스인데,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, 네, 합리적인 포장 방식 덕분에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했던 거예요. 압축 포장 방식 덕분에 한 개 배송할 거를 한 번에 두 개, 세 개씩 배송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. 그렇게 배송뿐만 아니라 설치도 기사님 필요 없이 스스로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설치비도 세이브가 되고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격이 줄어들고, 이런 식으로 제품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다양한 부대 비용을 줄여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너 어쨌든 너 광고비 받고 하는 거니까 좋은 마음 해줄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말씀드린 건데요. 그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나 지누스를 검색해보시면 실제 외국인들 사용평 엄청 많습니다. 아,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뭔 말이야 싶으시면 별점만 봐보세요. 별점만 봐도 아, 이 매트리스가 정말 좋은 매트리스 맞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원래도 이것저것 많이 사보는 거 좋아하지만 이렇게 리뷰 채널을 하면서 다양한 업체들 보내주신 거 써보면서 느끼는 점인데, 요즘엔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. 그만큼 사람들의 니즈나 그런 최소 요구사항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. 그러면 진짜 좋은 브랜드와 좋지 않은 브랜드를 판가름하는 게 뭐냐, 결국에 요건 것 같습니다. 정말 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안 좋은 제품을 정말 많은 사람들 팔 것이냐,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객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를 두고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간 걸 다 줄인 다음에 그 돈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고객들한테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자. 그럼 사람들이 많이 사주겠지. 그럼 더 많은 매출을 할 수 있겠지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아닌 고객을 위해주는 회사가 더 오래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지누스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제가 강력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매트리스만 써본 게 아니고 이 전에 매트리스 써봤고 지금 그것도 가족들이 함께 쓰고 있고 정말 만족하면 쓰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, 이 매트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편안합니다. 물론 허리를 잘 지탱해주긴 하지만요, 나는 좀
쿠션감이 좀 덜한 딱딱한 걸 선호한다. 나는 원래 이 매트리스보다는 좀 방바닥에서 자는 걸 조금 더 선호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이 매트리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매트리스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요, 가격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닙니다. 나에게 맞는 매트리스, 내 허리에 맞는 매트리스가 중요해요. 요거 같은 경우는 편안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텐션감이 있는, 네, 볼륨감이 있는 매트리스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아마 뭐 허리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한 분들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